오늘은 정사생 뱀띠에 대해서 네. 이제 정사생 뱀띠 운세를 한번 볼게요. 뱀은 영리해요. 영리하고 특히 정사생 뱀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촉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뱀띠들을 우리가 이제 뱀을 보면서 좀 징그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뱀을 우리가 논할 때는 재물을 많이 논하거든. 재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정사생 뱀띠의 특징은 성격상 특징은 보면은 소심하고 예민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게 요 속에서 남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소심한 성향이 좀 있다고 보니까는 이렇게 탁 꺼내놓지는 못하면서 집에 가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생각이 많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래 이제 정사생 뱀띠는 자기 스스로가 말도 되게 많이 조심을 해요. 말도 되게 많이 조심을 하는데 정사생은 19년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18년도부터 힘들었어요. 근데 18년도 19년도 운세를 보면 정사생 뱀띠들이 직업의 변화나 내가 이제 그 변화를 가지는 시기였거든요. 변화를 가지는 시기여서 내가 과감하게 사업을 냈다든지 내가 과감하게 이동을 했다든지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하고 나서 어떤 너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주춤? 생각보다 안 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듦을 가지고 인간 구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정사생 뱀띠가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것이 금전은 돌아갔어요. 금전은 올해까지는 금전은 돌아가거든요. 근데 금전이 내가 왜 돌아간다 생각을 해보니 이제 19년도에 사업장을 하신 분들이나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이제 안 되니까는 또 이제 돈을 뭐 어디든지 좀 채워 넣든지 충당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년도로 넘어오면서 코로나로 인해면서 더 힘들었는데 이제 이분들 운세가 있잖아요. 이분들 운세 자체가 나라나 간청에서 주는 돈이 생기는 운세가 들었어. 보니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어떤 정부에서 대출 많이 해줬죠. 사도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 한해서. 그러니까 금전은 돌아가게 돼 있고 아직은 이제 열심히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파산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도 힘이 들어도 목돈이 툭툭툭 하고 들어오는 운세가 들어있는 거라. 제 손님 중에서 정사생 뱀띠가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사업장을 열으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자기도 뜻하지 않게 금전이 탁 막혀버리는 거라. 생각만큼 이게 이제 안 움직이지니까 그 내가 이제 금전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금전이 돌아갈 데가 없는데요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 생각하지도 않게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한 고비를 넘기고 물론 그 빚이에요. 빚이지만 그래도 금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을 닫고 권리금을 읽거나 뭘 읽고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분위기가 망하는 분위기면은 그 금전을 돌려받을 일 없이 문 닫고 나오시면 돼요. 그죠? 나와야 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돌아간다는 분들은 현상 유지는 되나 내가 그래 투자한 게 있으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 생기고 해서 금전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작년에 운세, 올해 운세에서 정부나 간청이나 어떤 기관에서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 운세가 있더라고. 내가 다시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받아먹을 운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너 금전은 돌아간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양력으로 6월달로 넘어오면서 내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조금 더 원활하게 좀 바뀌어요. 물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주말이면 나가는 동네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동네에 계시는 분들 조금 분위기는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5월달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다시 내가 이제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사생 뱀띠가 내가 아까 뭐랬어요? 소심하고 예민하다 그랬죠. 그 다음 되게 사람들 속에서 말을 되게 조심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내 밑에 일하고 있는 종업원을 감히 자르지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가감해야 돼요. 가감하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 내가 죽을 순 없잖아. 그래도 내가 1년 반이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전이 돌아감으로써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지금 가감하지 않으면 다시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돼요. 내가 오르막길을 오르려고 그러면 지금은 가감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라나 주의 정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올해 이제 뭐 6월, 7월, 8월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게 넘어가는 듯 하다가 마무리를 딱 짓고 나면 구슬은 살짝 생길 수는 있어요. 마무리를 짓고 나면은 구슬은 살짝 생길 수 있으나 그건 살짝 넘어가는 구슬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월, 11월, 12월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괜찮아요. 내년 운세로 넘어가면은 또다시 내가 이제 이 문서에 대한 이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운세는 충분히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요. 정사생 뱀띠가 19년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뱀띠들이 또 묵묵한 게 있어요. 이 정사생 뱀띠가 묵묵하게 일하는 좀 부분도 좀 있어요. 내가 촉도 좋고 머리도 영리하고 지혜로운 부분도 있지만 또 묵묵한 면도 좀 있어요. 묵묵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버티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잘 버티셨고요. 울면서 시간도 많이 보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잘 넘어오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달라지려고 하면은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아직까지는 금전은 돌아갑니다. 내년에 운세에서도 금전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일 5월달, 6월달, 7월달에 내가 이 업장이나 사람 관계에서 이런 걸 끊어내지를 못하면은 음력으로 10월이 되었을 때, 9월이가? 10월이 되었어. 음력으로 10월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괜히 구슬이 나면서 끼어지는 운세가 되겠어요. 끼어지는 운세가 되면 그때는 상처를 입겠죠. 상처를 입고 싶지 않으시면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근데 끼들마다 보면 있잖아요. 똑같은 뱀이라 그래도 뭐 삼재라 그래도 누구는 복삼재다, 누구는 악삼재다 이런 게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그 띠의 성향은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전사생 뱀띠는 소심하고 예민하고 내가 남한테 나쁜 소리도 못하고 하지만 근데 그때는 팍팍 뛰어들어서 말을 못하지만 그거를 꼭 살아놨다가 어느 부분에 딱 꺼내놓을 때는 정말 꼬치꼬치 따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대방이 훅 할 거야. 그거 하나는 잘해요. 근데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다를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에 인간 정리하고 주위를 정리를 하고 깨어진 운세가 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라 그랬는데 내가 민기적 그리고 있으면은 결국은 구슬수가 생기고 시끄러운 수로도 정리는 싹 되면서 내년 운세로 넘어가는 거예요.